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식으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새로운 시도 많이 했다는 거 알겠지만, 이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따로 발음을 다루는 강의 안 해봤지만, 우리 뭐 속담, 수거, 표현 연습, 문법, 이런 거다 해봤지만, 오늘 한국인한테 특히 어려운 발음, 그런 것과 한국 사람들이 아마 표기법 때문에, 옛날식 표기법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발음을 지금 따로 다루는 연재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영어 워크숍 밑에 속하는 또 다른 연재인데, 오늘 지금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아마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어떤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표현은, 이거는 표현이라기보다 단어이죠. 한국 사람들이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위기 아니면은 난장판, 이런 거는 뭐지? 아수라장? 이런 이야기,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카오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발음은 케이오스. 그래서 K, Korea 쓸때 K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요. K로 시작하는 그 알파벳, 그 단어, 그 글자. K라고 발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chaos. 그리고 두 번째 음절도 O는 아니에요. 장음 O, chaos는 아니에요. chaos. So K, K-A-Y처럼 그 이름 있잖아요. 여자 이름 K. 그거는 먼저 발음을 하시고, K, 그 다음에 어, AWE, 어, 있잖아요. 신기함, 어, 스, chaos, chaos. 그래서 그 단어 안에 있는 두 가지 음절, 한국어로 표기할 때 다르게 하잖아요. 일단, 카 아니고, 카 아니라 K이고, 그리고 오 아니라 어예요. So chaos, chaos.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I went down to the beach today, and it was total chaos. 오늘 그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너무 붐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크리스마스 전에 쇼핑하러 가면은 몰도 chaos이죠. So I went down to the mall. 그리고 원어민 왠지 우리 down to 많이 써요. 내려갔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몰에 갔는데 정말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I went down to the mall today and it was total chaos 또는 utter chaos.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중요한 것은 발음은 chaos. chaos. 저도 한국식으로 하려면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카오스인지 저도 이렇게 잘안 나와요. 아마 그 발음이 왜 그렇게 표기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real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원어민처럼 말할 때 음절 하나예요. real 하나예요. 그래서 real 아니에요. real 아니고 real. So 그냥 더 단순하죠.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보다 그냥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그냥 real.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 real to real. 옛날 카세트. 옛날 카세트. 한쪽에 real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어요. 옛날식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real to real이라고 해요. 발음을 똑같이 하셔도 돼요. REEL이랑 REAL 지금은 똑같이 해요. So real, he's a real friend. 그리고 I left that real back at the house. 둘다 발음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So real 그렇게 하시면 돼요. He's a real friend. It was a real fun time.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reality도 있어요. 근데 real이라고 하면은 이처럼 real 그 모음
이처럼 하셔도 되는데요. reality는 reality예요. So reality는 절대 아니고요. 어 소리는 아니에요. 천천히 할게요. reality. re al al. 남자 이름 al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re al ity. reality. So 어는 절대 아니에요. reality는 아니에요. reality. reality. Okay, so 우리 real 다시 연습할까요? real. real. in the real world, right? in the real world, 그리고 reality. reality.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So 또 중요한 것은 이거랑 관련된 실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죠? in real? in real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한국에서. 맞는 말은 in real은 안 돼요. 문법에 안 맞아요. So I met him in real, 뭐 이런 말이 없어요. So 대신에 in reality. So 실제 모습으로 보니까, 실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now that I see her in reality, 이제 실제로 보니까 in reality. So in real이라는 표현 아예 없으니까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So real하고 realit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allergy. Okay. 특히 봄철에 알러지 많이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G 발음은 왜 옛날부터 한국에서 왜 강한 G, 센 G로 표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allergy예요. So 단어 그 글자 G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So allergy 미국에서 쓰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Allergy, allergy, allergy. So 음절 세 개예요. 영어로 allergy. 그리고 그거 활용할까요? I suffer from bad allergies. 또는 my allergies are flaring up. 불처럼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Do you have any food allergies? 물어볼 때 보통 입원할 때 아니면은 언제 물어봤죠? 뭐 캠프나 이런 데 그 공동생활 오랫동안 같이 할 거면은 미리 물어봐요. Do you have any food allergies?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라디오 사실 한국에서 라디오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라디오라는 말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라디오이라고 해요. 라디오. 왜냐면 라틴계 언어 할 때 모음 그렇게 해요. 라디오이라고 안 하고 라디오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라디오이라고 해요. A 장음 A예요. So A 발음을 살려야 돼요. So ray, radio. So R-A-Y 이라는 말도 있어요. beam 같은 거, beat 같은 거예요. So radio 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So 활용하시면 please turn down the radio. radio 소리 조금 낮춰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radio? 네, 중요한 것은 라디오 아니고 라디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외래어로 쓰는 말인데 finale. 네, 한국어로 얘기할 때 피날레이라고 하잖아요. 피날레. 네, 피날레이라고 하면은 이탈리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면 원래 발음은 finale. 이거는 맞아요. 그 L-E는 이탈리어 하는 사람한테 레 발음을 하는 거 맞아요. So, 이탈리어, when you learn Italian, then finale is correct. 근데 영어로 얘기하실 때 우리는 finale이라고 해요. So, I was watching the series finale. The
series finale. So 마지막에 Lil E처럼 발음을 하시면 영어 하시는 거고 Le로 마무리 하시면은 Italiano, 이탈리아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비타민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 말을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으시면 그러면은 vitamin 앞에 그 모음은 b는 아니에요. e는 아니고 vitamin i처럼 발음을 하시면 돼요. So vitamin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론 v 있잖아요. b는 아니고 so v 조금 길게 하셔야 돼요. vitamin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so 비타민 먹는 거 영어로 씹는 음식만 eat이라고 해요.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것은 drink이라고 해요. 비타민은 씹어서 먹는 거 아니라서 먹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So did you eat your vitamins이라고 하면 안 되고 did you take your vitamins? Take your vitamins이라고 하시면 돼요. So 비타민 그 다음에 그거랑 조금 관련된 단어예요. 미네랄, 우리는 보통 mineral이라고 해요. So 마지막 모음, 날 아니고 roll, mineral. So mineral, vitamins and minerals.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마지막 네 개 조금 빨리 할게요. Oasis, 원래 우리 발음으로 하면은 oasis. 그래서 그 다음에 A처럼 발음을 하시면 돼요. 되고 아는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해요. So oasis은 아니라 oasis. Oasis. So we discovered an oasis in the desert. 그 다음에 오디오 얘기할 때 우리는 audio이라고 해요. So 앞에 장음 o 아니라 어예요. Audio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stadium 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마지막 모음 우라고 해요. 그거는 약간 라틴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스타디움 이거는 라틴어 같아요.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마지막 지금 뮤지엄처럼 엄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So stadium. I'll meet you at the stadium. I'll meet you at Dodgers Stadium.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강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운 발음을 발견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So I hope this was helpful for everyone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